뭐라고요? 엄매 오타가 있다. 야, 어디 있어? 오타 레전드인데? 어디? 야, 뭡니까? 자, 오늘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좀 코맹맹이 소리 좀 극혐일 수 있다. 좀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10월 모의고사 그 또 돈해가 잘 나왔는데 일단 원래 자살 방지 모의고사로 유명한 게 무슨 말이냐면 한 수능 한 달 전에 보잖아. 그래서 수능 한 달 전에 수능에 대한 감성을 예열해주고 딱 이렇게 또 추운 날씨에 딱 감기 걸리기 좋은 날씨에 문제가 좀 따뜻하게 깔린 원래 그런 감성인데 딱 그런 감성인데 오늘 슈가 뭐지? 한강갱인가? 바로 이어폰으로 더 콰이엇의 한강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감성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제 자체가 썩어 문드러졌다. 적어도 올해 6월 보고 들어갔어도 이 정도 문제 세팅은 안 나왔을 것 같은데 기존의 사설 모의고사들보다 퀄리티가 떨어진 게 아닌가 이런 평이 나오고 있네. 물론 이제 미적 60점 맞고 그 소리 하는 건 맞지만 일단은 좀 문제 자체 퀄리티가 낮았다는 평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바로 좀 주요 문제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국어 문제 보기 전에 1등급 컷 나온 거 좀 봅시다. 일단 지금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메가스터디가 안 나왔어요. 보통 미가스터디 같은 경우 나와주거든. 인정? 메가스터디도 뚝배기 깨졌어. 여기도 야 판단 불가야 슈바. 야 빅데이터가 안 움직여. 미성마임이 근데 나와있어. 미성마임이 나와있는데 충격적입니다. 일단 국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문안띠 했죠? 사실 올해의 기조하고 올해 슈바 뭐야 이거. 야 이거 이제 AI가 자동적으로 움직여주네. 야 국어가 아니 슈바 뭐하세요. 아 냅둬 좀. 그래서 야 아니 슈 안 봐! 바로 이투스로 오겠습니다. 이투스는 좀 여러분 짜게 예측을 하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투스에다 성적을 입력한 애들 성적대가 더 낮아. 인정? 자 대성 다시 볼게요. 야 이거 중요한데 대성 움직이지 마봐. 야 대성은 지금 1등 컷이 92하고 90에서 끊기잖아. 근데 이투스 봐봐. 89에서 86에서 87 끊기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어 응시자 중에 대성 패스하고 이투스 패스 갖고 있는 사람들 등급대가 약간 다르다는 거야. 인정? 그리고 심지어 이투스는 와!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의치한 약수를 시대인지에서 여러분들 3수, 4수 하고 있는 형 누나 오빠들이 안 봤어. 그러니까 바로 현역들 어떻게 해서 미적분 찍먹 구조인데 바로 73으로 떨어져. 엄마 앞에서 울고 있는 엄마 1등급이에요. 엄마! 내년에 2024 올공 플랜 들을게요. 이 감성. 바로 73 맞고 좋아하면서 내년을 기약하는 바로 그 모순적 감정이 나와버린다는 거 인정?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이 말은 즉슨 뭐냐면 N수생들이 미적분을 다 해먹는다. 1, 2등급. 이런 구조로 좀 볼 수가 있겠죠. 와 이거 좀 심각하다. 민민민은 커뮤니티 투표로도 여러분들 이 질문이 뭐였냐면 가장 까다로웠던 과목이란 질문에서 72%가 수학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과목보다 오늘 좀 수학에 좀 조명을 맞춰서 특히나 수학에서 문제 오류 이슈까지 오늘 다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일단 국어부터 좀 빠르게 스캔하자 얘들아. 자 일단 1번부터 4번까지 슈바 잘못되셨어. 인정? 적어도 6월 모의고사 출제 문제는 보고 기존에 만들었던 문제 조금 고치거나 뭐 이 정도 시간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6월달에 신유형이 나왔는데 그런 건 좀 감히 해주고 야 이래야 수능 전에 대비가 되지 애들 이게 뭡니까? 야, 아니 사교육을 줄이겠다고 정책을 내놓고 이건 뭔? 야 교육청이 이런 거 어떡하냐. 기본적으로 이거 풀 시간에 방구석에 쌓여있는 상상이나 이감을 보는 게 낫겠어. 킬링캠프 시즌2를 풀겠다. 인정? 그러니까 이러니까 애들 학교 가기가 싫어지고 고3 왜 학교 가냐 이런 말이 나온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너무 극딜이었나? 인정? 처음부터 너무 극딜 아무 모였고 자 틀린 문제만 보세요. 틀린 문제만 보고 빠르게 체크하고 버리는 게 낫다. 솔직히 이거 소신발언 박두진 씨의 설악부. 요즘 여러분들 현대시도 약간 사설시조 감성 인정? 내 영원한 어머니 내가 죽으면 백골이 이런 양 바로 여러분들 쿤타 랩 감성 인정? 인간관계 중 엄마만 목적이 없지 바로 여러분들 엄마만 목적이 없지 여러분들 인정? 쇼미더머니 2차 연계할 거면 육모 연계하세요. 바로 여기서 쿤타 연계해버리네. 이건 아니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박인데 아 좀 이렇게 문제 자체 뭐랄까? 여러분 기출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 포화성비? 인정? 약간 고생각 약간 건축 감성 약간은 그리고 슈바 5번부터 10번까지 누가 요즘 이렇게 나와. 이 정도면 마지막에 배치를 하죠. 문제 세팅 자체를 모의고사에 맞추지 않았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릴게요. 이건 진짜 아니다. 이런 선방 문제 그냥 찍먹하고 넘어가라 딱 이런 감성. 아 6번 이것도 예전에 이제 과 그래프인데 6번하고 7번이 제일 어려웠네. 오답률 1등하고 4등을 차지합니다. 보기를 두 개 던짐으로써 학생들에게 좀 압박감을 줬다. 국어는 좀 최고 난이도가 일찍 뜨면서 김을 많이 샜다. 인정?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메호대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메시하고 호날두인데 태평 시절 호날두 유벤투스에 누웠더니 감 없는 맨유 와가지고 또 맨시티 리버풀한테 발리더라. 맨유 예전 박지성 퍼거슨 시절을 맛보시니 약간 이런 감성 인정? 너무 뇌절 쳤다. 아 미안하다. 여러분 일단은 자 문학 같은 경우 뭐겠습니까? 일단 고전시가 EBS 다 보고 가세요. 그거 안 본 바로 미미노 인정?
고전 문학 같은 건 EBS 연계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잡아줘라. 안 잡으면 여러분 엿된다. 이런 감성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치화법인데, 자, 이거는 뭐 제 전문이죠, 여러분들. 약간 정치화법 친구들한테 조금 유리했다. 아마 형사법, 그쪽 배운 친구들한테 조금 유리했다. 이런 느낌. 그리고 16번 같은 거 통합, 글 제시하는 거. 요거는 좀 괜찮죠? 요거는 좀 칭찬할 만합니다. 요거는 좀 요즘 감성에 맞다. 그러니까 6월, 9월 감성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건 다른 거 하나도 안 중요해, 인정? 아, 이게 나오네. 이 그림 자체가 여러분 뭐냐면 한국 지리 맨 끝단원 요즘도 있나? 인구 구조? 인정? 약간 좀 지수 함수하고 로그 함수 감성으로다가 약간 그 그래프 사문 한지 유저가 많이 약간 좀 익숙해할 법한 그래프 구조가 나왔네. 인정? 약간 고감성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뒤에 이제 고전소설인데 윤선옥은 박소저, 소저 오지게 나와. 야, 이런 어떤 고전소설 단어들 있잖아. 이런 것 좀 미리 좀 체크하고 들어가. 이런 거 안 체크하면 나중에 졸라 꼬이거든요. 인정? 혼례를 올린다. 일단 결혼했죠? 저 여자친구도 없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일단 여러분들 화작하고 언매도 좀 빨리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그림부터 보시죠. 이거 딱 알겠다. 그 먼저 그림부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그 제가 발표를 이제 시작할 건데 나 왜 그래? 자, 그림을 준비. PPT가 왜 안 넘어가? 자, 이게 발표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계를 하실 거면 SNL 연계를 하세요. 이런 학생들 좀 웃고 가잖아. 여기서 너무 발표가 유려해. 민민민우 발표야. 35번 문제. 발표에 대한 준비를 5분 전에 해서 발표자가 당황하고 있다. 이런 거 내면 좋잖아. 왜 화법과 작문인데 현실 화법과 작문 반영을 안 해? 이거는 거의 전교 1등 발표가 맨날 나와버리니까 애들 답답하지. 맨날 문제 풀면서. 인정? 좋아요. 이상 개소리였고요. 풍속각속 사람들 뭐라 약간 예전 놀이 감성 끌어. 아, 이거 오징어 게임이네. 이거 내가 봤을 때 오징어 게임 시즌2에 나온다. 이병헌이 승경도 놀이했다. 인정? 이병헌의 승경도 놀이 나오잖아? 올해 고3이었던 사람들은 그날 추억하리. 오케이, 나이스. 이상 개소리였고요. 자, 가나 융합형 기조 되게 오래됐습니다. 이거 기출문제 많다고. 어려운 기출문제 많기 때문에 슈바 여기서 틀리면 안 돼. 인정? 김난도 교수님의 오늘 강연 정말 유익했어. 한 시간이 금방 흘러가더라. 이런 사람이 어딨냐. 야, 교수님 수업 중에 한 시간이 금방. 야, 이거 없지. 세바시셔? 어떤 교수님의 강연이 빨리 흘러가냐. 나도 강연에 집중하다고 시간 갈려줘. 댓글 알바야. 개인의 선택과 행동에 우리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의미를 비유적으로 이해하게. 이걸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러죠? 사회의 명목론이죠. 우리 같은 경우 사회보다 딱 여러분들 뭐야? 개인의 선택관인데 맞는 딱 상징적 상호작용으로, 그렇지, 사회 명목론 이런 거 나와주면서 우리 사회문화 친구들이 조금 웃어주는 이런 구조. 근데 이거 내가 봤을 때 시민적 롬바드 효과? 고교 교육과정에서 어떤 한편한테 유불리가 없어야 된다, 약간 요런 걸 좀 노린 것 같아요. 인정?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언어와 매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와 매체 뭐라고요? 언매 오타가 있다. 야, 어디 있어? 오타 레전드인데? 어디? 야, 뭡니까? 야, 이거 진짜 아니죠? 풀고 피자스쿨 시켜드셨어? 야, 학생들 뭘로 하는 거야? 그렇체가 뭐야? 그렇체? 부산 교육청에서 사투리로 출제해도 저런 거 안 나오지. 야, 출제자 뭐 지방 사투리 출신이죠. 와, 이거를 서울시 교육청이 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저렇게 됐다? 또 있어? 어디? 야, 잠깐만! 야! 자, 씨! 내가 제일 공부할 거야, 씨! 야, 내가 제일 확대할 거야! 씨! 진짜 왜 그래? 진짜 이런. 왜 닿는 거 하나 더 있어, 바보야. 아, 이, 아, 이거 하고. 야, 사람 이렇게 바보로 만들. 근데 나 그거 때문에 오수했다! 편집이요. 야, 이건 어디 갖고 왔냐? 야, 이거는 전두환 정부 시절 표 아니야? 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뭔 뜻이냐, 여러분들? 이거 만든 사람 배달의 민족 지원하잖아? 씨발, 다섯 번 지원에 다 떨어져. 센스 너무 없어서. 찬반을 줄이면, 땡땡고 급식의 질이 올라갑니다. 찬반을 줄이면, 급식의 질이? 이건 중학생 수준도 안 된다. 야,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왜 안 하셔? 야, 논문 쓰셔. 현재 교육과정 분석하고 지금 언어와 매체 기출문제 넣잖아? 국어 수행평가 무조건 만점이야. 국어 국문학과 서울대 면접 들어. 아니, 왜 요즘 매체 시대를 반영을 안 하는데 이거 왜 언제까지 교육이 퇴화하실 거야? 이건 아니죠. 예. 이런 거 요즘 감성으로 조금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넣어줘. 이거 편집하지 말아요. 자, 국어 총평. 앞으로 10월 모의고사 제작 때 육모라도 조금 반영하는 것을 보여주면 조금 더 학생들한테 좋은 모의고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자, 국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학입니다. 드디어 지금 1등급 컷이 미적분 슈바 70점대까지 떨어졌거든요. 자,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에 사고 나지 않아. 사실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98점이 있어. 그런 100점보다도 힘든 100점보다도 힘든 라인이 나옵니다, 진짜로.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7 조금 세게 들어오네.
근데 역대급이 8번부터야. 어? 벌써 절대값이나. 어 형님 보통 우리가 12번까지는 가주잖아. 그러니까 허수도 12번까지는 치타 모드로 가는데 여기부터 거북이가 되네. 약간 이런 느낌? 어 약간 이 그 오징어 게임 VIP 가면 느낌으로다가 엿같이 나왔죠. 9번 얘가 수혈은 늘 우리가 깐부가 필요해. 풀이가 슈발 한바닥이야. 보통 9번 풀 때 샤프가 아씨 차차차차차 차차차차차 어 샤프가 다음 샤프 장전하는 게 슈가 다 수혈 때잖아. 인정? 왜? 30번은 못 건들거든. 22번하고 30번은 못 건드려. 그때 장전 안 해. 왜? 안 풀거든. 어? 뭐지? 그리고 한 두 줄 수다 끝나? 오늘도 못 푼다. 약간 이런데. 왜? 늘 못 풀었거든. 깐부 찾으세요. 이거 깐부 찾아서 쓰시고. 근데 12번이 좀 레전드네? 근데 이거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얘들아? 왜냐면 TST하고 ST만 좀 잘 구하면 되지 않아? A나 B에 교점 뭐 K나 이런 거 해가지고 X좌표 뭐 내가 풀어보라고? 넘어가겠습니다. 와 13번! 와 이거 보고 나 생각나는 거 없는데 어떡하냐? 잠깐만 야 이거 나 이거 보고 생각나는 게 없어. 야 이러면 어떡해? 아 대입 야 저거 대입하던 개인적. 와 미쳤네. 그리고 14번이야 야 이거는 진짜 이건 뭘 말하고 싶냐면 왜 최근 기조를 반영을 안 하는 거야. 14번이 어떻게 수능 때 이렇게 나오냐. 난이도를 떠나서 너무 심해. 그러니까 이거 뭘 보고 내신 거야. 야 69평에 그 빈칸 추론이 하나도 없는데. 아니 이러면 사설 풀고 말지. 넘어갈게요. 아 드디어 나왔다 논란의 그 문제. 함수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실수 c의 개수가 1일 때 여기서 문장이 끊기면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g의 1의 최대값을 구할 때 gx가 연속이 아니어도 되잖아? 그럼 답 없음이야.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된다는 조건이 들어가면 정답은 5번인 거지. 국어 지문만 논리학 전공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논리학 쪽에 전공하신 분들이 다른 과목에도 문체를 만져줘. 사탐이나 과탐이나. 이게 바로 중의적이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해석되지 않을까? 이런데 내가 봤을 때는 이번 교육청 지문에서 그 작업이 없지 않았을까? C는 1이 아니라서 G1은 정의돼서 문제가 없다고요? 야 오케이 유튜브에 승부 보자. 야 유튜브에 반구석 뭐 다 있어. 반구석 안철수까지 있거든. 다 불러. 오류냐 아니냐 떠. 여러분들 댓글에서 누가 반구석 현우진인가 가리자. 거기서 이 사람 인정 개추종 올려. 그러면 내가 좋아요 순서대로 올려준다. 그런데 여기서 작년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그들은 1년 전에 실수를 저질렀다. 이산확률 변수 x가 1, 2, 3, 4를 가지는데 평균이 6이야 이게 뭐냐고 문제 자체가. 근데 이거는 심지어 모두 정답 처리가 됐거든요. 올해 15번의 결과는 어떨까요?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진짜 3번은 이제 안 됩니다. 21이 레전드라고? 여기 2등변 그으면 이거 그 코사인 뭐 안 써도 된다며? 피타로 쓴다고? 와 야 그리고 심지어 이거 K가 분모가 12가 아니라며? 이거 자연수래며? 와 문제 진짜 개더럽다. 너무 심하다. 자 여러분들 어쨌든 수학 핵심은 15번이었고요 물론 이게 오류인지 아닌지 아직 판단이 제대로 내려지지 않았고 특정 이제 인간 강사분께서 오류다 라고 주장을 하신 상태고요 현재 10월 12일 기준으로는. 정말 여러모로 너무 아쉽습니다. 더 화를 내고 싶지만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자 마지막으로 영어 볼게요. 영어는 슈바 한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아 이거지. Sylvia, guess what I did last weekend. Sounds like you did something special. Yes, I went on a family picnic. Look at this picture. It looks great. Who is this girl in the boat? She's wearing a striped hat. She's my younger sister, Jenny. She likes to wear that hat outside. Jenny? Oh, you're rowing the boat. Wasn't it hard work? Yeah, it was a little hard. But my sister really enjoyed the boat ride. You're such a good brother. 와 이런 기능도 있어? 아 다시 가자. 아 잠깐만. And what is this in front of your boat? It's a duck. Its head is under the surface of the water. I guess it's trying to triangular sunshade. 야 이건 뭐가 문제냐면 일단 첫 번째 뭐냐면 그러니까 방역 수칙을 안 지켜. 다 같이 여러분들 경찰서 가시면 돼요. 아니 그리고 요즘은 실내를 낸단 말이야. 실내에서 여러분들 액자가 어디 걸려 있죠? 전구의 모양이 네모인가요? 동그라미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감성이 야외로 갔고요. 약간 코로나를 좀 벗어나고 싶은 10월 모의사 출제자의 바람이 좀 들어간 것 같고요. 그다음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정답인데 머리가 서페이스 밑에 처박혀 있다. 아니 보통 이제 그 정오 판단을 할 때 그 틀린 거에 대한 그림이 연상이 되는데 여기 그럼 박혀 있는 그림 이거 비교육적이잖아. 보통 여기는 어떻게 내냐면 dog이 아니라 딱 깔끔하게 내려면 there is a pond skater on the surface 이게 돼야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퀄리티 높은 사설 문제죠. 이거는
오리를 갖다가 물고물 시키는 행위는 좋지 않은 거죠. 비교육적이. 내가 말했잖아. 수능은 비교육적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쉬웠어요. 자, 잠시만요. 국어 이거 좀 실험 좀 해보자. 업풍월과 임업 감사를 조물이 아예 아닌데. 와, 인공지능이 고전 씨가 판독이 안 되네. 쪽 연하를 해치고 동천 별표 사인을 들어 죽장만 해. 씨가 읽고 싶은 거 같은데 이거. 자, 그렇지 바로 갑니다. 과거에는 부정 의미의 용언이 나타난 문맥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문맥에서도 쓰이던 단어가 현대에는 부정 의미의 용언이 나타난 문맥에. 우리나라가 아직 4차 산업혁명이 완료되지 않았다. 그렇지 이렇게. 약간 AI도 약간 이렇게 해줘야지. 그렇지. 하나만 더 봅시다. 대성마임의 게시 강사 한 분이 또 문제 우리한테 제안해줬는데 이것도 생명이에요. 이거 약간 심리학 심리학 개론에서 본 것 같거든? 자극에 대한 이 역치. 일단 그래서 15번이 이제 오류인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는 15번에서 특정 유전자의 조합을 가정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경우의 수가 엄청 많다. 이게 오류의 핵심인 것 같거든요. 답은 2번이야? 야 이건 진짜 근데 공부를 안 하면 절대 모르겠다. 이거 씨발 이거. 그러니까 난 이렇게 생각해. 문과의 사회문화 느낌 아니야? 문과의 사회문화가 킬러가 있어. 근데 선택이 많아.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안정적인 등급대가 나오니까 선택은 해. 왜냐면 나도 어려우면 다른 애들도 어려워져. 근데 킬러가 엿 같긴 해. 자 여러분들 일단 오늘은 좀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좀 시얼모이가 정리를 했는데 계속된 오류 논란과 심지어 맞춤법 실수. 그렇게 사교육 억제를 정책으로 하고 싶어하는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당한 일인가. 정말 명분이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내년 모의고사는 좀 그래도 6월 정도는 문제를 미리 세팅해놓고 좀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뭐 인쇄는 빨리 되니까 가능하시면 해주셨으면 정말 수험생들한테 내년 수험생을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번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